야, 상추가 한 바구니 5,000원. 쫑상추 3,000원. 호박이 하나에 2,000원. 오이는 3개에 2,000원. 옥수수가 한 바구니 5,000원. 수가 2,000원. 노각이 한 개, 한 개가 가지. 감자가 3,000원. 마늘이 요런 건 얼마예요? 25,000원. 간접에. 요 큰 거는요? 45,000원. 요거는 많이 크네. 요런 거는 비싸겠네. 아, 요거는 오히려 싸네. 아, 요거는 오히려 싸구나. 와, 빈대떡이다. 여기 럭비 빈대떡이 5,000원, 8,000원, 만원. 계좌 이체거든요. 다슬기가 엄청 많이 나오네. 이 다슬기는 어떻게 팔아요? 15,000원, 25,000원 그래요. 아, 요거는 25,000원, 요거는 15,000원 키로에. 살 없는 오징어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네. 네 마리 만원. 요 깔치는 얼마예요? 25,000원. 세 마리에. 그러니까 네 마리짜리는 만 원이에요. 아, 옆에서 요거는 만 원. 요 두 마리짜리는 요거는. 두 마리짜리도 25,000원짜리고요. 아, 밑에 거는 다 25,000원. 이 아기는 얼마예요? 아기요? 네. 요거는 12,000원 가져가시고요. 얘는 13,000원 가져가세요. 얘 15,000원 가져가세요. 예, 예. 다 오늘 가져온 거예요, 그거는? 고추가 이거는 10kg예요? 23kg래요. 이게 얼마래요? 10만원. 23kg에 10만원. 고등어는 얼마예요? 이거 5마리 만원. 3마리 만원. 5마리. 이거 5마리도 만원. 오징어도 만원. 깔치도 굽네. 이것도 만원이에요? 아니, 그거는 원가가 12,000원이에요. 아. 제 똑같은 건데, 저 굵은 거 저거 두 마리에요. 그럼 이건 얼마에요? 13,000원. 저런 거 똑같은 거 쓰는 거예요. 굽네. 이거 두 마리 13,000원. 그거는 15,000원. 아, 15,000원. 이거 쓰는 거예요. 똑같은 거. 마늘은 얼마에요? 마늘이 여덟 가지. 요거 6만 원. 이거 6만 원. 요 작은 거는요? 작은 거는 4만 원. 요거 4만 원. 안 나와요. 마석 오일장에도 이렇게 더운데도 사람들이 많습니다. 작은 거 3,000원, 큰 거 5,000원. 직접 지은 농사. 오늘은 갑오징어 먹는 날. 장어가 마지막이라고 얼른 오라고요. 그러시오. 야, 닭이 이렇게 빨개질을 돌아가는데 한 마리는 8,000원. 두 마리는 15,000원. 두 마리는 15,000원. 마석장입니다. 마석장. 마석장에 아직 고추가, 홍고추도 많이 안 나왔네. 아따, 이 고추는 맛있게 생겼다. 마석장 구경하세요. 고추.
이거는 고추 말로. 요거는 얼마예요? 5천 원이요. 5천 원. 한 바구니 먹었더니 다 나나. 아이고 잘 보셨습니까? 마습장에 오래간만에 한번 와봤더니 여기는 또 혹시나 고추가 있나 하고 와봤더니 여기도 고추가 별로 없어요. 홍고추가 한 몇 군데 나오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찬물 조금 나왔대요. 그리고 이제 건고추는 말라야 된답니다. 말려야지 고추 사실 분들은 마습장에는 다음 장에나 모르겠어요 나올지. 오늘은 고추가 별로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저것 생선들이 많이 나왔네요. 물건이 많이 싼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무시기네 장수기가 여기 마석 5일짜리 와서 모든 시세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